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명의분들께서 강조해 주시는 건강을 위한 특급 비법 저희가 각자 정리를 해봤어요. 2022년 예. 여름 이것만 하면 장수한다. 첫 번째, 한설이 교수님은 이제 오행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생각 바꾸기 오행시. 생각 바꾸기예요. 저희가 오늘 드릴게요. 생각을 젊게 하라. 생각을 젊게 하라. 네. 이것은 이제 사고의 유연성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 제가 지금 배우고 있는 외국어 배우기도 사실은 새로운 거에 흥미를 가지고 하는 것이 이제 생각을 젊게 하는 것 중에 하나죠. 네. 새로운 자극. 그리고 각. 각은 각성하고 금연절주 소식하라. 두 분 교수님께서 많은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금주 금연은 물론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소식이 상당히 그 건강 유지하는 데 도움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각성하고 금주 금연이 정말 좋은 건강 수칙 중에 하나입니다. 기본이죠. 그렇죠? 네. 네. 이어서 바른 자세로 활기차게 걸어라. 지금 여러분께서 지금 우리 장 교수님 지도하에 이제 그 간단한 예. 운동을 배우셨는데 바른 자세로 활기차게 걷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좋은 유산소 운동이 되면서 이게 그 걸음 걷기를 계속을 하면요. 예. 우리 NGF라고 하는 신경세포 자극인자가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이 상당히 몸에 좋은 것, 특히 뇌 건강에 좋은 것이 이제 걷기. 빨리 걷기. 좋은 운동. 걷기 열심히 하겠고 꾸는 뭘까? 꾸밈 없이 담백하게 먹으라. 지금까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지중해 식단도 사실은 이제 꾸밈 없는 건강 뇌 건강식인데요. 이제 꾸밈 없이 간단히 그다음에 특히 이제 조미료 같은 것을 과다하게 치지 말고 그다음에 너무 입에 맞게 단 음식 이런 것을 짠 음식 이런 것을 피해야 되죠. 특히 이제 어르신들은 미각 중추가 조금 무뎌지기 때문에 아주 자극성이 높은 너무 달거나 맵거나 짠 것을 많이 즐기시는데 그것을 다시 담백한 음식으로 돌려야지만 뇌 건강을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네. 꾸며서 먹는데 그 과한 양념을 덜어낸 담백한 식단 권해주셨고요. 네. 마지막 기, 뭘까요? 기. 기분 좋은 만남을 가져라. 네. 이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특히 이제 노인들은 사회활동이 좀 적어지는데 예. 교제 범위가 넓으신 분일수록 뇌가 건강해지면서 치매에 걸릴 위험성이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내 즐거움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른 사람들과 즐거운 대화를 지속하는 것이 뇌 건강을 유지하는 좋은 비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저희 자녀들도 부모님과 대화 많이 하고 시간을 좀 많이 늘려야겠고요. 그다음에 장성호 교수님께서는 어떤 건강 비법을 제안해 주셨을까? 첫 번째, 숨 쉬듯 운동하라. 네, 숨쉬기 이거... 운동을 하라는 건 아니겠네요. 아니에요. 운동이 습관이 돼야 돼요. 예. 운동이 힘들고 운동 한번 할 때마다 큰 용기를 내야 된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얘기 드린 555 운동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엘리베이터가 내 앞에서 딱 열렸어요. 운이 좋아가지고 타시지 말고 그냥 습관처럼 네. 그냥 계단을 올라가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자기 힘들고 그냥 다 좀 더 자고 싶고 이럴 때 몸이 습관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럼 깰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무슨 뭐 차에 앉아가지고 시동을 걸었다? 습관적으로 악력 운동을 하는 식으로 운동이 습관이 돼야지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운동을 할 때도 유념할 게 있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 원칙이에요. 자, 그다음 짠. 근데 아프면 하지 마라. 그렇죠. 아프면 꼭 참고 한다고 다가 아니죠? 이거 아주 중요한데요. 이제 뭐 누가 시켰다고 아니면 어디서 유튜브 같은 거 보고 나가지고 그거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아요. 자기한테 맞는 운동이 있고 맞지 않는 운동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팔꿈치가 약해가지고 사실 팔굽혀펴기를 오래 못하거든요. 근데 그거 무시하고 나서 계속 하루에 30번이고 50번이고 100번이고 하게 되면 관절염이 생깁니다. 하다가 운동이 자기 관절에 무리가 된다고 생각하면 그 운동 말고 다른 운동, 좋은 운동 많거든요. 그 운동으로 바꿔서 하세요. 아픈 운동 억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게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 원칙은요, 이거예요. 다치지 마라. 다치면 진짜 오래 누워있어야 되니까. 이게 그러니까. 오래 누워있는다기보다요. 1년 동안 운동을 쭉 했는데 예를 들어 다쳐가지고 한 두세 달 운동을 쉬게 되면요. 그동안 1년 동안 했던 운동이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아이고. 그래서 어떻게든 다치지 않게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네.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낙상, 넘어져가지고 다치는 경우 너무 많으니까
낙상하지 않게끔 안전한 운동 1번이고요. 평상시에 이제 한 발로 서기라든지 이런 간단한 균형 운동을 해가지고 넘어지지 않게끔 유의하셔야 됩니다. 낙상 예방을 위한 균형 운동 몇 가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 한 발로 들어가지고 이렇게 양쪽으로 균형 잡는 거 이런 거 좋고요. 이런 식으로 그냥 번갈아 있으면서 양손 들고 서있기 같은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균형 능력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거 하실 때 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유경종 교수님의 특급 비법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 유 교수님의 비법 첫 번째는요. 고혈압, 고혈당을 잡아라. 기본기부터 튼튼히 해야 되겠죠. 예, 우리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 심장병, 특히 심근경색, 중풍 이런 거에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숫자가 있습니다. 예. 100, 120, 130이 있는데요. 120, 130. 그 세 개 중에서 특히 당뇨 같은 경우는 초기에 증상이 없어가지고 당뇨가 있더라도 보통 사람들이 감각이 쉬운데 이미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혈관이 다 망가져 있기 때문에 치료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당뇨 관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공복 혈당은 100 이하로, 혈압은 120에서 80 이하를 유지하시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한 130 이하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에 관해서는 만약에 가족 중에 뭐 심근경색이나 중풍에 그런 가족력이 있거나 본인이 뭐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들을 앓고 있다면 100 이하로 엄격하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쓰리고지랑 관리를 잘하는 것이 건강관리의 기본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 또 어떤 원칙을 주셨을까. 허리는 가늘게, 허벅지는 두껍게. 그러니까 뱃살 빼고 근육 운동하라 이 말씀이시죠,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심장병을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기계와 같고 또 혈관은 파이프와 같아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부식이 되고 이물질이 끼면서 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예방법은 없지만은 좀 더디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약도 먹고 운동도 하게 됩니다. 운동을 하는 주 목적은 이제 허리를 가늘게 해서 뱃살을 빼고 근육을 키우는 건데요. 심장병 전문의들이 볼 때 이제 뱃살이 나온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심장병이 생길 수 있다는 경고나 또는 적신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뱃살이 나왔다는 것은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같은 이런 대사증후군이 쉽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근육을 키워야 되는데 근육이 우리 몸의 기초대사량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이 많아지게 되면 기초대사량이 늘어가지고 몸속에 혈당이나 지방을 갖다가 떨어뜨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뱃살 관리도 열심히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것도 놓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 보실까요? 정기검진 그리고 약 멈추지 마라. 처방약 임의를 끊지 말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의료 수준은 굉장히 많이 좋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나 심장병, 뭐 다른 병도 조기 진단만 된다면 거의 완치가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이 조기 진단을 위해서 정기적인 검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정기 검진을 통해서 어떤 병이 발견된다면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꾸준히 드시는 게 병을 더디게 만들고 또는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